직접 쓰신 거예요? 내 집에 많은 손님들 오잖아, 다이닝 때문에. 그럼 오시는 분들이 문을 열 때마다 만복이 들어온다. 개문 만복. 문을 열 때마다 복이 들어온다. 너무나 좋은 말이다. 와서 딱 보는 순간에, 네? 여는 순간에 그냥 난리 났네. 저 파란 문이 진짜 로망이었거든요. 네. 근데 파란 문에 이거 좀 잘 어울릴까요? 아, 근데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, 안 하자니 찝찝하고. 하자니 인테리어를 망치는 것 같고. 아니 그럼요. 그렇긴 한데 뭔가. 한 번 더 해야지. 어떡해. 멋있어요. 이걸 다요? 선임형도 이걸 고사를 지내야 되겠네. 에? 뭘 지낸다고요? 고사. 고사요? 자네 이거 집주고 한 번도 안 했잖아 지금. 고사는 뭔 고사야? 때린다 고사요? 고사를 지내? 약간 간소화된 거겠죠? 죄송해요. 그거 뭘 진짜 돼지예요? 잘 웃고 있잖아. 아니 돼지가 진짜 웃는 거 같아 나를 보고. 와, 그래 진짜. 웃는 돼지가 비싸다고 했는데. 아 이거 진짜 비싼 거 좋은 거 사왔어요. 와 신기하다. 큰딸 자하니. 빨리 시집가게 해주시고. 아니 늦게 가야 돼. 아 늦게 가야 되는가? 늦게 시집가게 해주시고. 예. 막내야. 아 오셨습니다. 아 이제 오셨어. 오셨어. 우와. 오셨어. 집 잘 지어놨다. 어. 아이고 언니. 빨리 왔네. 어. 우와. 저기서 집. 음영이 집 너무 좋게 지어놨다. 오래놨다. 이것도 좋다. 네, 진짜 세련되게 잘 고쳤다. 형님, 너무 딱. 좋다. 네. 우리 재수 씨 고생 많았어. 아이고, 손이나 한번 잡아줘. 아유, 맞아. 이 손일이 얘야 근데 동생이 그 돕는다 그래도 다 형편이 없었어. 내가 알아. 이러고 사람이 살아, 이 사람 사는 거지. 그때 사람 사는 거야, 그 고양이에서 사는 거지. 맞아요. 맞아요. 잘해놨어. 그래도 참... 우리 자한이 욕 봤어. 아빠를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, 그렇지? 아, 역시. 바꿀 순 없지. 아니 뭐 형님들은 뭐 오면 동생을 좀 칭찬해주지. 제가 부끄린 10년 동안 내가 사줄게. 어떻게 진짜 대리운전 몇 분만 하고 사줬대? 근데 잘하더라 야. 저 맛이에요. 이 아주버님들이 온다는 맛은요. 동생 구박하고 우리 재수 씨 위에서 막 말씀해 주시니까.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게 하나 있다. 형님은 부지런해. 아유 참나. 아 이건 내가 하는 김에 그냥 요번이 북어 아니야? 북어로 왔어요.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 잘 말린 걸 딱 준비해 왔어. 북어가 있어야 돼야. 아군을 쫓아내고. 때릴 때도 북어를 맺나요? 이걸로 여기다 잘 달아. 아 우리 원래 천장이나 이렇게 문 옆쪽 위에다가 저거 이렇게 걸어놨었잖아요. 옛날에 옛날에. 이건 뭐야 또? 이거는 글을 아주 좋은 글까지. 직접 쓰신 거예요? 자네 집에 많은 손님들 오잖아, 다이닝 때문에. 그럼 오시는 분들이 문을 열 때마다 만복이 들어온다. 개문 만복. 문을 열 때마다 복이 들어온다. 너무나 좋은 말이다. 재수 와보시오. 네. 저기 그 대...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딱 보는 순간에, 네? 여는 순간에 그냥 난리 났네. 저 파란 문이 진짜 로망이었거든요. 네. 근데 파란 문에 이거 좀 잘 어울릴까요? 아 근데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, 안 하자니 찝찝하고, 하자니 인테리어를 망치는 것 같고. 아니 그럼요. 그렇긴 한데 뭔가. 한 번 더 해야지. 어떡해. 멋있어요.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.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카페 같았는데 갑자기 여기 내 파 부어 여기. 그래 저렇게. 저렇게. 아주 좋아. 딱 봐봐. 아~ 자네 완전히 그 부고 담아서 흐뭇하게 보인다. 이런 집들이는 좀 생소하고 처음이네요. 정말 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. 물론 저희 잘 되라고 북어도 달아주시고 뭐 글귀도 써서 문에 붙여주시고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달면 카페 분위기가 좀 안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내심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. 다행이네요. 조금 들어서. 저 천사라니까. 천사예요. 조금 들잖아. 조금 들잖아. 아우 김재 같으면 이거는 이거는 목욕 제기하고 밑으로 나오셔. 갑자기 목욕이요? 갑자기? 네, 할 게 있어. 왜요? 아, 할 게 있어. 봐봐. 뭘 또 준비해 왔어요? 아, 이제 시작이야. 아하, 이제 시작이야. 네? 말하는 게 너무 똑같아. 어서 나와서 어서. 예, 이걸 내가 다 준비해 왔어. 이걸 이제 뭐예요? 이걸 다요? 선임형도 이걸 고사를 지내야 되겠네. 에?
뭘 지낸다고요? 고사. 고사요? 자네 이거 집 주고 한 번도 안 했잖아. 지금. 고사는 뭔 고사야? 집 들인다 고사요? 고사를 지내? 약간 간소화된 거겠죠? 요즘 현대에 맞게. 나가 이 재우 씨를 위해서 이게 해온 거야. 아, 야, 세상에. 멋있다. 그 재우 씨는 시집 참 잘 왔다고 생각을 해. 이제. 아, 동시 막내 잘 만났지. 깜짝 놀랐어요. 뭘 그렇게 준비를 바리바리 엄청 해와가지고. 아, 저는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큰 고사는 처음 봤어요. 그 댕겨요. 이거는 거의 운동회 때 그 본부석에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? 이건 마을회관에 몇 개씩 갖고 있는. 뭘 이런 놈의 걸 가져와가지고 텐트 치기보다 힘들어. 이거 집들인 날 이거 맞죠? 맞아. 집들인 날 이렇게 다 하는 거죠? 어, 맞아. 마을 잔치할 때 이거 피는 거 아닌가요? 아유, 좋아, 좋아, 좋아. 이거 치다가 지쳐갖고 그 다음 건 못 하겠네. 아, 그래, 얼마나 오늘 나를 잘 받았느냐. 형님. 아니, 무엇을 했다고 그거 아니야. 여기다 짜장면 탕수육 시키면 집 들인대, 아주머니. 아니, 밀가루 위에 이거 식용유 지금 마을 분들 다 오시는 거 아니죠? 와, 와 저... 후라이팬. 네,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거야? 이걸 지금 우리는 또 준비해. 이거 뭔 거 아는가? 이게 뭐예요? 아,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. 굉장히 좋은 거야? 봐봐. 좋은가요? 이거는 왜? 이거 뭐해? 와, 아주머니! 아! 야, 돼지머리가 등등 야, 아, 웃고 있다 했어. 잘 들랑갔다 오늘. 아주머니, 그거 뭘 진짜 돼지예요? 제가 웃는지 안 웃는지 어떻게 알아요? 그냥 봐봐, 웃고 있잖아요, 봐요. 아, 굉장히 비싼 돼지머리입니다. 돼지머리도 웃고 있어야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. 야, 웃고 있잖아, 이빨 나오고. 형님, 일을 뭐 이렇게 진짜로. 아유, 이게 여 도지신을 울려야 돼요. 아, 도지신이. 아, 저 준비 좀 하세요. 요 빨리빨리 하세요. 아, 빨리빨리. 우리 시간 좀. 야, 봐봐라, 이거 웃고 있잖아. 지금 웃고 있어. 웃느라고 눈바람. 입이 잘 갖고 있어. 아니, 요즘은 돈만 줘도 돼지머리 삶아서 주는데. 그거는 정성이 안 들어가서 지금 안 돼. 삶은 것도 아니야? 삶은 거야? 저 면봉 가져와봐. 면봉이요? 아니, 면봉을 못으려고 그랬다고. 아이, 돼지 코도 좀 닦아야지. 면봉으로요? 얼른.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. 그냥 이거 쑥쑥 떠올리면 된다. 와, 대박입니다. 처음 봤어요. 아, 진짜 자네 안 하고 정갑다. 아니, 내 코도 면봉으로 안 닦아보는데. 아이, 돼지는 죽어서 한번 목욕한다잖아. 얼른 닦아라. 아유, 진짜 좀 잘 닦아. 그렇지. 코가 간질거려요. 아우, 진짜. 됐다. 좋지. 그래도 야, 큰아버지 오니까 늙아버지가 일을 좀 하신다. 이 돼지 이렇게 몇 장 있잖아. 자, 돼지머리 봐라. 잘 웃고 있잖아. 아니, 돼지가 진짜 웃는 것 같아, 나를 보고. 와, 그래. 진짜. 야, 이거, 웃는 돼지가 비싸다고 했는데. 아, 이거 진짜 비싼 거 좋은 거 사왔어요. 와, 신기하다. 아, 삶을 건데 그럼 왜 닦아요, 형님은? 에헤이, 제사는 깨끗하게 정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니. 아, 저런 마음입니다. 정성의 정성. 준비하는 것부터. 일로 와. 요거는 그끝이 안 가겠는데. 아, 불 준비했냐? 아이, 그 다 돼 있지. 아버지 가지고 가는 거 봐. 아니, 아, 왜 뭔가 통쾌하지? 꼬셔. 네. 형들이 와서 같이 살아야겠구만. 아무것도 못하네, 형한테. 그러네. 아, 좋네. 어휴, 이거 왜 삶을 거야? 어, 형님, 소통 좀 열어봐. 아, 가만 소세. 오, 딱 들어갔다. 불. 조금만 봐, 조금만. 됐다! 어우, 야. 우리 다 신기해, 지금 처음이야. 널 여다 부어. 그걸 부어. 아주머니 뚜껑을 따셔야죠. 형님, 아, 한 번도 안 해봤어. 나 이거 전문가잖아. 전문가래. 바보 삼형생 줄 알겠다. 요렇게. 아, 그래도 어 저렇게 다, 야외에서 저 붙이면 저 소뚜껑에. 자, 맛있다. 자, 아이고, 덥다, 더. 주방장. 제일 쓸데없는 스타일이야, 주방장. 뒤집어, 비켜, 비켜. 아이고, 비켜. 어? 와! 했다! 저게 저렇게 좋아하는 거야? 자, 아 뜨거라. 뛰었다! 아 뜨거라. 아유, 봐, 보자. 아유. 결국 다시 어머니가 하시네요. 어머!
저 맛있겠는데? 아, 아 근데 맛있겠는데? 맛있겠다. 기름을 좀. 우와! 한 번째로. 좋아, 좋아. 이번이 제일 좋아. 옆구리, 옆구리. 아, 와. 됐어. 아주머니. 근데 두부를 진짜 이렇게 통으로 구워도 되는 거예요? 아니야. 고사 지낼 때 큼직큼직은 해서 올려야 돼. 고사는. 그래서 떡도 막 그냥 통째로. 그래서 시루째 갖다 놓는 거지, 다. 그래, 좋은 일이 많아. 오, 정성입니다, 정성. 크게, 크게. 대봉 막주! 잘 익었다. 아이고. 다시 이름 막내가. 어머, 잘 익었다. 진짜 잘 익었다. 제대로 익었어, 제대로. 이제 거의 음식은 준비됐어요, 아주머니. 대기, 대기. 천천히. 펼치고. 이야. 제기도 다 꺼내고. 이야. 우와. 우와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오, 벌써 쉬운다, 정말 쉬운다. 그럴듯한 고사상이 됐어요. 빨리 나와. 아. 준비하고 또 오셨나요? 아, 의관을 갖추고 오셨네요. 전 또 의상을 딱 입고. 김치 삼형제 분들, 오늘따라 알마 보이시네요. 더더욱 훈장님 1, 2, 3가 되셨네요. 와우. 아니 흔한 일은 아니에요, 고사를 지내는 게. 근데 저희 가족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형님한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첫 번째 자는 자네가 주인이니까 먼저 술을 딸고 자라고 이렇게 하죠. 응. 가족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정성이 느껴집니다, 정말로. 막내 잘 되라고 큰 형님이 축문을 한번 멋지게 읽어주시면 그냥. 아, 축문? 그래. 아, 축문이 있어. 자, 이 집 성주 조왕님과 도지지신님께 비난이다. 김봉곤 우리 막내 또 재수 씨. 다연이하고 먼 길을 항상 다닌다고 고생하는 뒤 아무 탈 없이 1년 365일 무사 태평케 하여 주십시오. 예. 역시 하나 빠치고. 그 다음에 이제 아은의 형님이. 아, 두 번째. 예, 제가 따로 마지막 하자. 잘 올려야네. 아이. 잠깐만요. 근데 이거 네. 돼지가 지금 돈 달라고. 그렇지. 이거 해야지. 입을 하이라이트. 좀... 유독 입을 많이 벌리고 있는데. 엄청 많이 벌리고. 그치? 네. 아니 정말. 거의 자기 잘 때 벌리는 것 정도. 죄송합니다. 돼지 돈. 돈 들어가야죠. 돈. 와우. 오, 그러니까 돈. 자네가 종헌을 해. 제가요? 마지막. 제우씨가 종헌을 하시오. 이 성주 조왕님과 이 토지 지시님, 여기 우리 큰딸 자한이 빨리 시집 가게 해주시고. 아니 늦게 가야 돼. 아 늦게 가야 되는가? 늦게 시집 가게 해주시고. 예. 하고 이제 안방 마님 참 예. 요즘 기가 센데 기를 좀 팍 꺾어 주시고. 얼굴 답이네. 아니 진짜. 이거 제가 했으니까 제가 빌어야 되는 거죠. 그렇지 그렇지. 말씀 드려봐. 저희 여기 가장. 아니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만 얘기를 해, 이 사람아. 나 저희... 얘기를 하지 말고 난 내가 아까 다 얘기했어. 저희 가장님 항상 건강하시고. 가장이 건강해야지. 그렇지, 그런 얘기. 가족들이 또 이제 또 다 이렇게 화목할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. 건강이 최고입니다. 좀 더 자상한 가장으로 거듭나실 수 있도록. 고마워 살펴주셨어요. 소박하네, 소박해. 그러하다. 무슨 건강과 자상을 왜 그 기도하세요? 앞으로 일 못 벌리게 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다 나열하셔야죠. 일단 벌부터 좀 벌부터 치우고. 그 사람 나보다 자상한 사람이 어디 좀 더 자상해. 자, 배. 아, 자, 마무리. 아이고. 자, 고사는